Times. 이번에도 참 특별한 색깔의 기타입니다. 네, 예전에 그 미국에서 음악을 먼저 시작하신 형님들이 다 이렇게 개조해서 쓰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 네, 미국 형님들 개조 스타일. 그죠. 좋습니다. 상남자의 세이머 던컨. 멋있네요.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컬러입니다. 네, 옛날에 레이싱 그린. 에스톤 마틴 이런 색깔로 칠해갖고 막. 그러게요. 에스톤 마틴. 네. 그러네요. 차가 정말 떠오르는 아주 멋진 색상의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저희가 뭐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떤 게 특징적인지 이제 살펴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 브리티시 레이싱 컬러가 있고요. 네. 험싱싱인데 지금까지 플레이어 스트랫 중에서는 최초로 세이머 던컨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에 TB5 험버커 들어가 있고요. 이건 트렘버커네. 트렘버커. 네. 그리고 싱글코일 2개, SSL4 플랫폴 싱글코일이 2개가 들어가 있는 세이머 던컨의 픽업 조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7월 시즌 한정 모노백을 그냥 드립니다. 모노백이 28만원짜리를 무료로 증정을 하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빼고 생각해도 일단 스펙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 뭐 좀 비싸기는 하지만 아 스펙이 저런 차이가 있구나 정도 수긍은 가는데 여기에 만약에 모노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뭐 너무너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존에 있었던 맥펜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을까요? 엄청 많아요. 2022년 3월부터 이제 저희가 스쿼드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무슨 기 있잖아요. 네. 뭐뭐 기의 네. 네, 가장 시발점이 됐었던 아하. 그런 기타입니다. 처음에 차분한 핑크 범용 빈티지 기타 범빙기 이게 75점 나왔고요. 네. 그 다음 로스티드 메이플랭 나왔을 때 민트 초코 기대에 부응하는 기타 기북이 네, 75점 험칭식 모델 젠틀맨 플레이어 시리즈 우리가 메이플에 원하는 것 우메원 네, 78점 무슨 음식점 이름 같아 우메원 중국집 이름 중국집 같죠 네. 그리고 팻50스가 달려나온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이것도 가격은 꽤 높았습니다. 170만원이 넘어갔었고요. 팻50스 싱글콜 픽업 3개의 금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77.5가 나왔고 선생님 운동 잘하는 팻 저는 플레이어 골드 메달리스트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리고 피에스타 레드 색상으로 나왔던 스트라토캐스터는 76점 나왔었는데 선생님은 멕시코 단풍 저는 심플하지만 확실한 기타 심화기 그리고 한정수량 쉘핑크로 나왔던 거 이거는 선생님 가리비 버터구이 저는 세미 텍사스 스페셜 그래서 76.5 세텍스 세텍스 좋네요. 세텍스 다 줄일 수 있네. 네. 그리고 서프그린이 나왔었는데 서프그린은 76.5 선생님은 오이 많이 넣은 미역 냉국 약간 다 색상으로 환율은 감수하세요 제가 이렇게 드렸었고요. 오이 냉국 마시고 싶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한 줄평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플레이어 시리즈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플레이어 플러스는 여기서 한참 더 개량된 모델이잖아요. 네, 그래서 플레이어 플러스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C쉐입도 이제 모던 C쉐입으로 가게 됐고 너트 너비도 조금 더 넓어집니다. 42에서 42.8로 넓어지고 지팡공률 반지름도 241에서 305mm로 더 빤빤해지고 픽업은 노이즐리스 픽업이 장착되고 푸시풀 스위치 온 할 수 있어서 넥 픽업을 더 할 수 있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울트라처럼 같은 그런 기능도 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더 개량된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어 플러스로 가지고 예전에 빈티지한 그런 스펙들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플레이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브리티시 레이싱 컬러고요. 186만 9천 원입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5cm, 무게는 3.7kg, 두께는 44+2mm, 12 프레트 디틀레는 74mm입니다. 엘도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이에요. 이것도 역시 메이플 통넥으로 선생님과 은총 씨가 좋아하는 근본이죠. 네. 네, 스탠다드 캐스트 쉴드 헤드머신의 신세틱 본넛 너트 너비는 41.91mm. 너트 너비는 오히려 더 좁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지판목재 메이플 지판공률 241mm 스케일 네. 길이는 648mm 프렛은 22프렛 픽업이 세이머 던컨의 커스텀 TB5 트렘버커와 쿼터 파운드 스트랫 SSL4 플랫폴 싱글코일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의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셋들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덩컨 픽업이라서 우렁찰 것 같은데요. 좀. 네. 우렁찬데 뭐 괜찮네요. 네,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오,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여기서 톤메이킹 바로 해볼게요. 네. 옛날 우리 그 이제 형님들이 대신 다 미국 형들 다 이렇게 썼어요. 네 맞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팬더 픽업 다 때려 바꿔가지고 나무 다 파고. 그 덩컨 아니면 저거 디마조 슈퍼 디스트. 죄송해 꼰대라서 죄송한데 이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것도 시대적 근본입니다. 예, 예. 네, 슈퍼 스트랫의 기원이죠. 네. 소리 좋네.
시원시원하다. 진짜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 아. 이게 근데 덩컨이라고 해서 더 막 과하거나 날뛰는 소리도 안 나요. 네, 나올 만큼 나와주고 아까 팬더랑 이거 했을 때 이제 보드에서 나온 소리 자체는 훨씬 팝적으로 또 잘 뽑아지고. 맞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선생님까지 딱 쳐보면서 느낀 게 이 슈퍼 스트랫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너무 비싼 걸로 이제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 팬더에서 맞아. 이제 제가 늘 이제 한 번씩 나와서 말씀드리잖아요. 울트라 뭐 프로페셔널 이런 시리즈 나오고 있을 때 이제 너네들 하지 마. 우리가 다 할 거야. 약간 이런 심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심보. 팬더 심보가 좀 고약해졌어요. 그 전에는 아 그냥 우리는 뭐 빈티지 만들고 너네들 그래서 돈 벌고 뭐 다 작은 공방들이니까 그래 뭐 먹고 살아 했는데 이제 팬더가 그것도 싫은 거야. 다 잡아먹으려고. 네. 그냥 다 만들고. 저는 솔직히 아까 이거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한 게 이거 이상 굳이 줄 필요가 있나? 그냥 뭐 이 가격이면 이 가격에 이거면 너무나 충분할 것 같아요.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네. 좋습니다. 진짜 네. 던컨이 들어가니까 그냥 기존의 플레이어들과 전혀 다른 기타가 돼버리네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시원시원한 개인톤 잘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오겠습니다. 뿅. 같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이게 그 던컨 픽업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인 요리보다 맛있는 디저트 이렇게. 오, 메인 요리보다 맛있는 디저트. 알겠습니다. 메마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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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슈기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슈기기. 마셔봐요. 슈기기. 슈퍼 기타리스트의 기타? 뭐지? 슈퍼. 맞출 수. 슈퍼 스트랫. 네. 슈퍼 스트랫의 기원이 된 기타. 아, 슈퍼 스트랫의 기원이 된 기타. 슈기기. 네. 제 건 더 쉽습니다. 네. 속번기. 속번기. 아, 속이 뻥 뚫리는 기타. 속이 뻥 뚫리는 기타. 그렇습니다. 속번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슈기기 속번기 메마띠. 네. 메마띠. 진짜 플레이어만 나오면 이러고 있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9점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입니다. 오오.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9, 평균 점수는 79.33. 아주 좋은 점수가 나왔네요. 정말 하면 되겠다. 꽈락이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추천하기 좋은 기타의 진짜요. 그런 스쿼드 구성이 나왔습니다. 79.33. 뭐 장르도 80. 안 타고 뭐 락부터 뭐 락까지 다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넥만 살짝만 좀 요거였으면 점수 더 줬을 거예요. 유저빌리티 넥이 74라 네. 약간 너무 좀 뭐랄까 너무 가늘어. 손맛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을 맞아요.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컬러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존 메이어의 뉴 시그니처가 나옵니다. 존 메이어가 PRS로 간 다음에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그렇습니다.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있는데 그래도 오늘 라인업 누가 짰어요? 오늘 라인업 뭐 사장님이지 않죠? 네, 오늘 라인업 뭐 굉장하네요. 네. 아, 뭐 깁슨 아이바레즈 팬도 PRS야. 오늘은 뭐. 진짜 종합 선물 세트 와. 느낌이에요. 네. 네, 존 메이어의 뉴 시그니처 또 존 메이어를 사랑하는 은총 씨와 함께 다음 시간에 실버 스카이 이게 그렇죠 이제 은총과 은천인데 은천이에요, 네. 은천. 은총이 치는 은천 다음 시간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저희 셋의 꼰대력이 정점을 찍지 않을까 듭니다. 벌써부터 불안하네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 기어